안녕하세요. 카모플라주 러브 제작을 맡은 팀장이자 감독인 장영호입니다. 본 작품의 기획 겸 프로듀서를 맡은 이장하입니다. 배경작화 담당 김대규입니다. 캐릭터 작화 담당 송지윤입니다. 마찬가지로 작화와 더빙을 맡은 김서윤입니다. 처음에 프로듀서 분께서 방금 이야기한 소재를 이야기해 주셨고 제가 소재의 스토리를 세부적으로 짜보았는데 그게 생각보다 잘 나온 것 같아서 아 이거 되겠다 라는 확신이 들어서 바로 제작을 시작했습니다. 저희 학교가 3D 애니메이션 졸업작품 위주라서 2D 애니메이션 졸업작품이 몇 년에 한 번씩 나오는 희소성 있는 장르라서 꽤 의아했습니다. 저희 팀이 2D 애니메이션에 흥미가 많고 서로 마음이 맞아서 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.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하지만 고백하지 못해서 숨어서 지켜본다라는 진부할 수 있는 소재를 카멜레온이라는 파충류의 특성을 엮는 것을 시작으로 컨셉을 정한 다음 재밌게 풀어보고 싶었습니다. 저는 기획, 프로듀서로서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 팀원들이 작품을 잘 만들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작품에 필요한 사무적인 작업들을 전반적으로 담당했습니다. 프레젠테이션 제작부터 시작해서 발표, 캐스턴 지원 예산비 관리 및 사용, 작품에 필요한 음향을 넣기 위해 음향실 작업, 전시회 준비를 위한 위원회 작업 등 저희 작품이 전시회에 전시되기까지의 과정들을 전반적으로 맡았습니다.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배경 파트를 처음 담당하게 되었는데 취재, 현장 답사 등의 모든 과정들이 상당히 힘들었지만 신선하고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. 한 장면에 다수의 캐릭터가 등장하는 씬에선 개별적 움직임에 신경 쓰면서도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균형을 유지하도록 공들였던 것 같네요. 그리고 더빙하면 실제로 작품에 제 목소리가 들어간다는 점이 새롭고 재미있는 경험이 되었습니다. 클라이막스인 신집 3번 파트를 제작할 때 이때가 가장 힘들었지 않았나. 캐릭터의 감정이 폭발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표정 변화와 많은 동작이 집중적으로 들어가서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썼던 파트입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감독만이 아닌 연출, 작화, 배경 등 전반적인 부분을 다 맡은 입장이다 보니 다 힘들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가장 신경 쓴 점은 역시 촬영 작업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. 촬영은 애니메이션 제작에 있어 종합적인 작업으로서 합성, 컬러 그레이딩, 시각 효과 등 여러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매력적인 작업인데 제가 가장 힘든 부분이기도 한 만큼 눈여겨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, 드디어 완성되었구나. 이제 마음 좀 놓을 수 있겠다. 재밌는 경험을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.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. 팀원 모두들에게 감사할 따름입니다.